고르면 좋은 혈자리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? 예, 제가 혈자리도 좀 알려드릴게요. 아, 진짜 궁금하네. 주시겠어요? 네. 예, 네. 양쪽에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. 아, 있죠. 예, 네, 쏙 들어가는. 요거를 슬안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무릎의 눈이라 그래가지고 슬안혈인데요. 밖에 있는 게 외슬안, 안에 있는 게 내슬안이에요. 이 혈자리는 실제로 무릎 통증이 있을 때 많이 쓰는 혈자리예요. 양쪽 슬안혈, 그다음에 무릎 세개골 위로 손가락 한두개 정도 올라간 지점에서 이렇게 잡으면 근육이 양쪽으로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. 이두 부분이 안쪽은 혈해, 바깥쪽은 양구혈이라는 혈자리인데요. 이 혈자리도 무릎 통증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예요. 그래서 무릎이 아프면요, 이렇게 한 3초씩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는데, 그냥 지압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만 만성 통증이라면 먼저 좀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압을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